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기부 상품이 인기입니다. 이 불황 탓에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서도 이 소비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.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소식, 김서영 기자가 전합니다. 화창한 주말 오후 공익근무 요원 권오훈 씨는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권 씨가 뜨고 있는 아기용 털모자는 완성되는 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에 전달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신생아들을 살리는 일에 쓰입니다. 권 씨는 뜨개질을 통한 나눔에 참여하면서 삶이 더 풍성해졌다고 강조합니다. 집에서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가 많이 없었는데 같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어머니랑 뜨개질 하면서 나누는 얘기들이 참 오랜만에 그런 어머니랑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.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07년부터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.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망하는 전 세계 200만 명의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털모자 등 간단한 방법으로 70%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세이브 더 칠드런은 GS샵에서 바늘과 실, 재발송용 봉투 등으로 구성된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키트를 판매 중입니다. 소비자는 키트를 구매할 때한 번, 직접 뜬 털모자를 기부하면서 또한번 저개발국 신생아들을 자동으로 후원합니다. 이 참여형 기부 상품은 지난해 GS샵에서 80만 종의 상품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 매출 상품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. 매해 지금 베스트 상품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이 모자뜨기 키트가 자기의 돈도 지불을 해야 되고 시간과 정성까지 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기부 참여자들을 위한 무료 뜨개질 강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캠페인에 되게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뜨개질이라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요. 이 오프라인 뜨개질 교습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길어지는 불황 탓에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이지만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면서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하나의 모자가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.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.